아방가르드 워치 브랜드 태그모이어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4년 레버쿠젠 시절을 시작으로 작년인 2018년부터는 태그모이어 브랜드의 앰버서더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그모이어는 이런 손흥민 선수와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도전과 열정의 시간을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시간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 언베일링 파티에서 그 시계를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언베일링 파티 사회를 맡은 안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 계신 언론사 관계자분들, 브랜드 관계자분들 모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을 짧게 만나보셨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보셨죠? 아시아를 넘어서 월드클래스로 자리 잡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언베일링 파티에서는 태그모이어와 손흥민 선수의 특별한 협업으로 완성된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물로 뵈는 건 처음인데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며칠 뒤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도 하셨고 또 이 자리가 선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이번 에디션에는 손흥민 선수 자체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계에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나 아니면 가장 고심했던 부분 어떤 부분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계의 가장 중요한 게 좀 대한민국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게 가장 강했고, 보시면 아시겠듯이 12시 방향에 태극기 컬러가 있고, 시계 뒷부분에는 태극 마크를 통해 대한민국을 최대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표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군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뒷면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근데 태국어 관계자분들께 들은 바로는 원래는 친필 사인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대요. 그런데 손성민씨께서 의견을 내셔서 이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상징을 넣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나라를 대표하는 문양과 컬러를 스위스의 대표 시계 브랜드에서 제작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다 뿌듯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가 아마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으신 무렵이었죠? 네, 그때 어떤 마음에서 태극 문양을 넣자고 제안을 하셨는지 그 주장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가대표팀 주장이 되신 이후로 즐거웠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것 같은 거 나눠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사실 제가 국가대표팀에 주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제 대표팀에서 이제 거의 처음 주장 달고 뛰었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때는 제가 주장은 아니었지만 기성윤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그 경기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했는데, 그 경기에서 저희 팀 또 대한민국이 정말 축구 강호 독일이라는 팀의 느낌으로서 많은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한테 너무 많은 즐거움, 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서 그 경기가 저한테는 가장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또는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영광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독일을 2-0으로 이겼던 그 순간 아마 뭐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를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 주장으로서 부담감도 엄청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스트레스 같은 건 없으세요? 매 순간 저는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대표팀이라는 자세가 정말 자리가 정말 많은 책임감과 또 많은 부담감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또 그런 주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 선수들이 얼마나 능력을 뽑아내는데 최대한 많이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다른 선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속팀에서 뛸 때랑 국가대표팀 주장인 때랑은 느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담감을 즐기는 마음으로 다 이겨내시고 센세이셔널을 일으키고 계신 점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계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화면에 뒷면이 나오고 있지만 앞면을 또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 바로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예요. 그런데 이 컬러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블루 컬러가 아니고요. 이번에 손흥민 에디션을 위해서 특별히 태그호이어에서 제작한 손흥민 블루라는 컬러라고 해요. 태그호이어의 브랜드가 160년이 넘은 브랜드인데 역사상 이렇게 한 사람의 컬러를 새롭게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까지 태그호이어에서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컬러를 저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태그호이어 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블루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잖아요. 이 컬러는 오직 태그호이어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에서만 볼 수 있는 블루 컬러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손 선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다이얼뿐만 아니라 시계를 보관하는 워치 케이스에서도 특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워치 케이스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워치 케이스 내부도 특별히
블루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테두리는 레드 컬러와 또 마치 태극기 문양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이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특별함을 드리고 싶어서 G-Case 네모를 플레이트 겉면에 저희 시그니처를 더했고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 하면 숫자 몇 번이 떠오르시죠? 그쵸, 7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그 날짜를 표시하는 데이터 윈도우를 보면 숫자가 그냥 검은색으로 써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디션은 7일만, 매달 7일이 되면 숫자 7만 레드 컬러로 디테일이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금번호인 숫자 7.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하는 번호였고 항상 축구 경기를 할 때 7번을 달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하고 바꿀 수도 없는 저한테도 너무나도 소중한 번호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참 많이 보았던 선수들이 그 좋은 번호를 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그마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가 그 꿈을 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라는 팀에서 7번을 달고 경기에 뛴다는 것은 저한테는 아직도 꿈같은 일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생 아니세요? 7월 8일 생일. 5일 뒤에 손흥민 선수 생일입니다.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왜 777개만 한정 생산됐는지 그 이유도 들어보니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그 희소성과 가치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뒷면에 시계별로 고유 번호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번호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이고요.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선수께서는 지금 몇 번 시계를 차고 계신 건가요? 너무 뻔하죠? 저는 뭐 당연히 7인 각인데 시계를 차고 있고 에디션의 7번째 대표예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숫자인 만큼 777개 중에 77번과 777번째 제품은 특별히 자선경매에서 선보일 예정이고 그 수익금은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된다고 하니까 다음 8월달 중순쯤에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까지 이렇게 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지금 들으셨듯이 자선경매가 8월에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또 곧 영국으로 소속팀으로 떠나시잖아요. 여기 국내 팬들 너무 아쉬워하고 계신데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완전 아쉬워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경기장에서 뛰는 거를 보고 싶으실 거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를 더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작년 시즌, 또 재작년 시즌, 또 그 전의 시즌 너무나도 응원과 많은 응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소속팀에 돌아가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또 많은 축구 팬분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이번 시즌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와 또 태그워요 또 저희 리미트 에디션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또 역시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이 가장 멋지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건강하게 활약하시는 모습 저희가 TV로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보내주신 손흥민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순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